천연가스 성분이 메탄이 85%, 에탄이 13%, 프로판이 2%일 때이 천연가스의 총 발열량은 얼마나 되겠는가? 이렇게 묻고 있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발열량 메탄은 9,520, 에탄은 16,850, 그다음 프로판은 24,160kcal/세제곱미터의 발열량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은 이 발열량은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9,520, 그렇죠? 9,520 단위는 킬로칼로리퍼 세제곱미터 이렇게 되겠습니까? 곱하기 함유되어 있는 메탄에 함유되어 있는 것이 85%, 0.85 맞죠? 더하기 16,850 16850 그죠? 곱하기 에탄이 함유되어 있는 것이 13%니까 0.13 더하기 프로판 24,160 24160 곱하기 프로판 같은 경우에는 2%니까 0.02 0.02 이렇게 계산을 하시게 되면 얼마 킬로칼로리 퍼 세제곱미터 단위로 여러분들께서 천연가스 총 발열량을 여러분들께서 계산을 해내실 수가 있겠다. 그죠?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답이 1번 1076 킬로칼로리 퍼 세제곱미터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검지가스와 누출 확인 시험지가 옳게 연결된 것은 포화심, 포스겐 가스는 하리선 시험지를 심등식으로 변색시킨다. 염료청, 염소가 할로겐 원소 아닙니까? 그죠? 요도와 칼륨 시험지를 청색으로 변색시킨다. 일염흑, 일산화탄소는 염화파라듐지를 일염흑, 흑색으로 변색시킨다. 황화수소, 황연흑, 연당지를 흑색으로 변색시킨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84번의 해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가스미터 크기의 선정 시, 한 개의 가스 기구가 가스미터의 크기 선정 시, 한 개의 가스 기구가 가스미터 최대 통과량의 80%를 초과할 경우에 조치로서 옳은 것은 자, 가스미터, 그죠? 가스기구가 가스미터의 최대 통과량이 80%를 초과한 경우에 조치사항은 1등급 큰 미터를 선정한다. 요 관계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가스미터 크기 선정할 때한 개의 가스기구가 가스미터의 최대 통과량이 80%를 초과한 경우의 조치는 1등급 큰 미터를 선정한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하나의 문장으로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와 같은 형태로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